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한 해 전보다 71만 개 늘어난 2,472만 개로 집계됐습니다.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 연령대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개 감소하고 20대와 30대 일자리는 각각 2만 개, 6만 개 증가했습니다. 40대는 10만 개, 50대는 18만 개 늘어났습니다.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38만 개나 급증했습니다.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.5%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겁니다. 기업군별로는 대기업 일자리는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45만 개 늘었습니다. 비영리 기업 일자리도 19만 개 증가했습니다.